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 두 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인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반충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개발 협력을 확대해 7년간 40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베트남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퀴어 축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경찰이 보복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는 혹으로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 해양경비대는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탑승객 5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비용이 3억 원이 넘는 고가의 여행 상품인데도 승객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